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버금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좌로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속사의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24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창세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2장부터 46장까지 드디어 23년 만에 요셉의 형들과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42장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양식을 사러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불모로 잡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전후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간곡히 부탁해요. 저 애굽에 있는 시므온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 희망은 베냐민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근데 17년 남은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내 라헬입니다. 네 명의 아내 중에서 유일하게 라헬만 아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라헬에게 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죽었다고 야곱은 인정해요. 그러면 라헬에게 난 마지막 아들 베냐민입니다. 현재 베냐민의 나이가 대략 한 23세예요. 유일한 희망은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베냐민, 즉 장자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거절합니다. 그게 4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4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되는 기근이 이어집니다. 양식이 고갈됐어. 애굽에서 산 양식이 고갈됩니다. 지금요, 7년 대 풍년 후에 흉년이 지금 3년째, 만 2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근과 가뭄을 통해서 이 땅이 완전히 재앙시대로 임한 겁니다. 이제는 양식이 다 고갈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양식을 또 사러 내려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의 간곡한 설득과 간청에 따라서 드디어 야곱이 포기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과 두 번째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3년 만에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라헬 어머니는 1년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지금 남동생 한 살밖에 안 됐습니다. 돌밖에 안 돼요. 그 한 살 된 동생을 남겨두고 저 도단에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가면서 그 한 살 먹은 동생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정과 그 안타까움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23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야곱입니다. 지금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에게 간청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요셉은 23년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그 베냐민은 야곱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진퇴양난이에요.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감옥에 있습니다.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 가문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절박하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양식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걸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06년 전이에요. 206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대로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기근과 가문이 온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의 편에서는 아픔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사람은 고난이 와야 움직입니다. 문제가 와야 이동합니다. 아픔이 와야 언약의 말씀이 들려줘요. 그 전에는 인간 마음속에 온갖 것들로 가득 찹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것 꽉 차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고난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게 해요. 그래서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 뻥 뚫린 그 구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3장을 시작하면서 기근이 온 땅에 임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 가문이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애굽 전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 3년째 이 흉년이 온 겁니다. 만 2년 됐어요. 전에 가져왔던 양식은 바닥났습니다. 식량이 바닥났다는 것은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생존의 문제가 오는 순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라는 건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즉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장자 루벤이 아버지한테 건의하지 않습니까? 42장에 건의했어요. 아버지한테 건의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 시몬이어야 되는데 시몬은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이입니다. 왜 레이가 나서지 않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레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가 거짓말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이 잘못되면 가문이 다 망할 위기에 있다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이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가 나서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건의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말을 들은 야곱이 유다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야곱이란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르되, 이 말은 뭔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뒤꿈치를 잡다, 거짓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과 관계됐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양식의 문제고 기근의 문제고 배고픔의 문제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 206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 아브라함이 저 건너편에 있고 중앙에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소와 양과 염소가 반으로 쪼개졌단 말이야. 고대 근동에 약속을 맺는 거야. 그래서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베리트란 말은 쪼갠다. 고기를 쪼갠 거예요.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쌍방 간의 약속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횃불 혼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너는 편안히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다. 약속대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23년 전에 먼저 보낸 겁니다. 이제 이 가문이 이주해야 돼요. 그래서 70명이 이주하지만 430년 만에는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특별한 계획이 오늘 여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 즉 요셉이라는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아버지가 살아 있느냐? 너 아우가 있느냐? 우리가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나섭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라는 말은 유다는 지금 40대 중반이고요. 막내 12번째 아들은 이 베냐민은 23살이에요. 그러니까 큰형도 엄청 큰형이야. 그러니까 저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 4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대표자로 나섭니다. 장자 루벤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정면에 나타나서 대표성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을 사와야 아버지도 살고 우리 가문도 살고 우리 어린 것들도 삽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보증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 이 말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완성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치리이다. 나는 평생에 아버지께 큰 죄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유다의 강곡한 아버지 앞에 다짐이에요. 거기에는 유다의 비장한 결심과 결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이 가문을 살리겠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23년 전에 도단에 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23년 만에 이렇게 변합니까?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사람은요,
어릴 때 각인된 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이 각인됐어요. 거의 반응하거든요. 어릴 때 들었던 것, 어릴 때 가정의 배경,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언어들이 다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지성이 되고 감성이 되고 의지가 되는 전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뜬금없이 38장은 유다에 관한 얘기거든요. 유다가 이때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가한 계획을 본 거예요. 나는 형편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수준 이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변했습니다.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15일 이상 지났어요. 벌써 애굽에 갔다 올 시간입니다. 야곱이 지금 주저주하는 거예요. 베냐민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 야곱의 가문이 식량량 때문에 지금 위기입니다. 이때 유다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서 드디어 야곱이 포기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봐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자, 야곱다운 발상이에요. 야곱다운 발상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떠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지요? 형과의 관계예요.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예물, 즉 550마리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예물을 먼저 보내요. 왜? 형은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보고 그 감정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감정이 좀 누그러질 것이다. 그 체질은 변하지 않아요. 야곱다운 발상들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귀한 토산물 여섯 종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갑절의 돈도 준비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창세기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창세기 17장에 13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에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급히 어떻게 합니까? 세겜을 떠나 베델에 도착했을 때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전능한 하나님. 야곱은 뼈저리게 체험하는 단어지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거부가 된 경험이 있거든요. 죽음의 위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가문을 살려준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에 주십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유일한 마지막 희망 베냐민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베냐민은 전부예요. 전부를 내려놓습니다. 다른 말하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거. 전부를 내려놔요.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간섭하여 주십시오. 100% 인정되는 순간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후에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요셉은 기다리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23년 전을 기억하고 있어요. 도단에서의 사건. 형들이 변했을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할까? 자기만 할까? 지금 시몬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시몬을 포기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애굽 앞에 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지금 요셉의 나이가 40세입니다. 30세 총리가 됐고 7년 대 풍년이 있었고 지금 흉년 3년째예요. 베냐민의 나이가 지금 23세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때 노예로 팔렸을 때 베냐민의 나이가 그때 돌이에요. 돌. 한 살입니다. 현재 나이가 23세예요. 23년 만에 본 겁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유일한 혈육인 베냐민. 23년 만에 만난 거예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즉 가정총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자, 애굽인들에게 소는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 송아지는 신입니다. 신성시역이에요. 이지스라는 신이에요. 신. 소의 다른 짐승을 잡고 총리 집에서 외국인들, 양식을 사러 온 외국인들이 총리 집에서 지금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지금 형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일개 양식을 구입하러 온 외국인이 그것도 서열 2위인 애굽의 총리 공간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게 음식이 먹히겠냐고요. 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운 거예요. 이르되 청지기에게 물어본 거예요.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 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형제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1차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여관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지불했던 돈이 돈 자루에 있는 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형제들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내 주여 얼마나 두려웠으면 청지기에게 주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이 강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강해요. 이 사건을 통해 형들은 23년 전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총리 대관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 총책임자 청직입니다.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은 요셉의 집안에 있는 식솔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요셉이 모든 식솔들에게 신앙 교육한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어릴 때부터 범신론에 시들어버린 체질화된 애굽 사람들, 수많은 노예들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그 가문에서 요셉이 강력한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나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식솔들에게 하나님으로 그들을 양육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그들을 암심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총리 집에 간 거예요.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다른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대우지요. 손님 대접의 첫 번째가 물을 주어 손과 발을 씻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애굽을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지금 총리 집에 초대받은 형제들이 정오에 총리가 오기를 대기하면서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요셉이 형들과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는 어디서요? 총리 공간에서. 요셉은 딱 등장합니다. 그때 보이는 게 누구였겠어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이 보았을 겁니다. 23년 만에 드디어 본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준 가나안의 토속 식물 여섯 종류를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3년 전에 꾼 꿈이 성취되죠?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자, 제일 먼저 누구를 물어봅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왜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23년에 본 거예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집으로 초대된 형제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엎드려 절합니다. 23년 전, 즉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제일 먼저 아버지 안부를 전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예요. 아버지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친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한 살 때 헤어졌던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을 23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날 때 30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23년 만에 베냐민을 본 순간 그렇게 냉철하고 그렇게 통찰력이 있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복받쳐 녹아내리는 물처럼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베냐민. 23년 동안 하루라도 잊지 않고 기도했던 이 베냐민을 보는 순간 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서 운 거예요. 자, 애굽 총리는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화는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이 천민들, 노예 앞에서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요. 또 형들에게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에 가서 웁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냐? 얼굴을 씻고 나올 정도로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을 최대한 대로 억제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림해. 자, 보세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음식을 따로따로 차리는 거예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얼마나 울었으면 얼굴을 씻고 드디어 형제들 앞에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자 애굽인들은요. 애굽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천민들, 외국인들하고 식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애굽 사람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부정을 입을까봐.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소는 이지스 신이에요. 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소를 주식으로 먹어요. 음식으로 먹습니다.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신을 먹는다. 신을 죽인다. 그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상종하는 것이 불길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문화예요. 그래서 음식을 따로따로 차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 앞에는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를 줍니다. 다섯 배를 줘요. 형제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어떻게 순서대로 앉지? 이상히 여겼더라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안 거예요. 첫째가 누군지, 둘째가 누군지, 셋째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서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음식은 다섯 배를 줬어요. 요셉은 시험한 거예요. 23년 전에 형들이 시기했거든. 자기를 시기해서 판 겁니다. 요셉은 계속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저런 환경 속에서 형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23년처럼 또 시기할까? 또 불평할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도 다른 형제보다 다섯 배 이상 음식을 제공해도 형들이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한 거예요. 형들이 많이 변했구나. 형들이 많이 갱신했구나. 그러면서 요셉의 이 시험에 형들이 조금씩 조금씩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애굽을 통치할 정도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요. 세상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요셉에게 임했던 그 통찰력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분별력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3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양식의 문제였고 표면적으로는 기근의 문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206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가 당하는 답답함들, 우리가 당하는 기도 제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바라면서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의 문제와 아픔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창세기를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